세계 증시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.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0.5%포인트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. 한국은행이 식품과 외식 비용을 중심으로 물가가 이번 달 이후로 더 크게 오를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. 세계 경제가 한동안 계속 어렵게 돌아갈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.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1갤런당 5달러 선을 넘어섰다고.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미국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당 19,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.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.